일본의 역사가 숨쉬는 교토의 천옥박물관엔 한중일 삼국의 빼어난 예술품들이 연중 전시된다. 명화들이 전시된 회화관엔 당연 돋보이는 작품이 있다. 고려시대에 그려진 또 다른 수월관음도가 그것이다. 고려불화 중 보존 상태도 대단히 우수하고 작품성도 높은 편이다. 달빛을 배경으로 물가의 바위산에 앉아 선제동자를 내려보는 이 수월관음도는 통도사에 전시되어 있는 수월관음도와 크기만 작을 뿐 비슷한 느낌이다. 그런데 이 작품엔 화가와 제작 연대가 있다. 지치 3년, 즉 서기 1323년에 서구방이란 화가가 그렸다. 머리에 쓴 보관부터 복식, 주변 경관까지 겹쳐놓은 듯 닮았다. 그렇다면 통도사에 전시 중인 수월관음도 역시 이 즈음에 그렸을까? 그런데 최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를 자세히 보니 흐릿한 글씨의 흔적이 남아있다. 특수 형광 액션 촬영을 해봤다. 놀랍게도 이 불화의 일본인 기증자에 대한 기록이었다. 카가미 신사. 왜 불화가 일본 신사에 안치됐을까? 최대 크기의 고려수월 관음도는 원래 카가미 신사의 신공 황후를 모신 제1궁에 안치돼 있었다. 카가미 신사 측은 보관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가 현립 박물관에 위탁했던 것이다. 신사의 관주 역시 이 수월 관음도가 왜 여기로 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수월 관음도에 대한 기록이 타다다카 기념관에 있다고 했다. 타다다카는 1800년대 조선의 김정호처럼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본 지도를 제작한 인물이다. 그가 각지를 돌며 기록한 측량일기 1812년 편에 카가미 신사에서 본 수월관음도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1391년 카가미 신사의 승려 양각이 수월관음도를 기증했다는 내용과 지금은 그림에서 지워져 버린 수월관음도 제작기가 있었다. 그런데 기록엔 당시 수월관음도가 높이 한 장 8척에 폭이 9척이었다고 돼 있다. 한 척은 30cm다. 그렇다면 수월관음도의 원래 크기는 지금보다 폭은 15cm, 높이는 1m가 더 긴 폭 270cm, 높이 520cm였던 것이다. 엄청난 크기와 빼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들과 달리 관음보살의 머리 위 여백이 없어 답답했던 아쉬움이 풀립니다. 제작 후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 위 여백 공간이 1m 이상 잘려나간 것이다. 폭은 어디가 줄어든 것일까? 그림을 살펴보면 수월관음도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달에 해답이 있다. 남은 달 곡선을 따라 원래 달 그림을 복원해보면 큰 달의 곡선은 어긋나 작은 달과 겹치는 볼품없는 모양새가 되고 만다. 통도사에 전시 중인 수월관음도와 달리 다른 수월관음도는 큰 달이 작은 달을 안에 품고 완전한 형태로 관음보살 머리 위로 그려졌다. 그런데 다른 곳과 달리 선제동자와 관음보살 사이가 너무 가깝고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지워진 흔적이 있다. 측량일기의 기록만큼 이 부분을 15cm 늘려보면 어떨까? 달이 제 모습을 찾고 머리 위 여백도 넉넉해진다.
수리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을 잘라냈음을 알 수 있다. 측량 일기엔 정확한 제작 연대도 기록돼 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등장한다. 그 제작한 발언자를 원주라 합니다. 그러면 이 화기에 나타낸 원주 왕숙비라는 말은 이 사경의 발언자인 왕비 숙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310년 5월 제작된 후 1391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최대 크기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고려 왕비의 발언으로 그렸다.